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볼 책은 자바스크립트 패턴즈입니다. 상당히 명저로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. 스토얀 스테파노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죠. 이분이 강의하는 영상들도 유튜브에서 쉽게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책 페이지도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. 236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대단히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JS 관련 내용들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뽑아서 약 30개의 에피소드로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, 이 책 이전에 우리 봤던 책들 있잖아요. 뭐가 있나요? 그러니까 Elegant JS하고 Definitive JS 우리가 이 책을 다 보고 지나왔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. 반복하지 않고 바로 새로운 내용들만 정리할 거니까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. 그리고 이번 코스에서는 또 책을 한 권을 더 봅니다. 이 책 외에도 다른 책을 보는데 어떤 책이냐니까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패턴 러닝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패턴즈라고 하는 책입니다. 이 책도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상당히 또 재밌는 책이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. 2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책이니까 에이디 오스마니라는 분, 이분 역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. 유튜브에서도 쉽게 우리가 그 강연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입니다. 자바스크립트 패턴즈하고 스테파노프의 자바스크립트 패턴즈하고 오스마니의 러닝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패턴즈 두 책으로 공부를 하고 둘 다 짧은 책이라서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책입니다. 러닝 스테파노프의 책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오스마니 책을 이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.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반복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그리고 핵심적이고 요약만 각 챕터의 요약만 찍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합해서 둘 다 합해서 에피소드가 50개가 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 2, 3일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습 분량이니까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.